퀴즈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뭘까요? 티웨이 항공과 유바이오로직스, 풍산, 경동나비엔, SY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태원 전문가의 픽은 클리오, IT센, 글로벌 택스프리, SL,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을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분의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이 종목들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답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스마트폰으로 지금 QR코드를 딱 인식하시면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그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이렇게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온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티웨이 항공 가져왔고요. 티웨이 항공? 이 티웨이 항공은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오늘은 좀 그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보는 위주로 그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TA 항공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3분기 때 성수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뭐 지난 분기에 뭐 200억에서 이제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매출에 대한 증가 가능성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상승분과 그 단거리 경쟁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그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6월부터 대규모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뭐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10월 중순부터 좀 맞고 올라오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한 10% 정도 했을 때 2,350원 정도 대를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2,600원대 강한 좀 저항이 있다 보니까 또한 수급 주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는 네.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첫 번째 티웨이 항공을 반종민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시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짧게 단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조금 그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은 좀 덜 받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전문 화장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로 이제 뭐 H&B나 그리고 온라인, 면세 이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분포가 되어 있고, 면세 쪽이 아무래도 가장 큰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이전부터 이제 올해 예상치를 가장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2분기 같은 경우 소폭 좀 이제 흐름들이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 이제 진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타겟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에도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들로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쪽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중국에서도 한국의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모멘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광군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주들 다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지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클레오까지 화장품 종목을 하나 이태근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개발 및 바이오 의약품 기업인데요. 그 동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니세프와 그 112억 원 규모의 그 콜레라 백신 납품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최근 매출액의 한 20% 정도다 보니까는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좀 긍정적인 그 기대감이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 러시아 바이오 기업과 그 스마큐균에 대한 그 사과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추후에는 이제 1000만 달러 정도의 마일스톤 수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에 그 가나 쪽에서도 생산 기술 이전하는 등의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동사가 좀 특이한 게 있다 한다면 유니세프든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이러한 진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유니세프 하면은 그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이든 기업의 안정성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RSV라고 있습니다. 네. 이 예방 백신에 대해서도 국내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3조 원 정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목해볼 필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IT센입니다. IT센. 지금 시장에서 증시들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금 관련돼서 이 안전자산 쪽으로 흐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컴텍을 비롯해서 이 IT센도 함께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T센 같은 경우에 이제 IT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공이나 민간 쪽에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 자회사 이 컴텍 시스템이나 이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시너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의 흐름들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확인, 모멘텀 체크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IT센 같은 경우에는 금거래 플랫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IT센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고 이제 바닥부터 좀씩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안전자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들어가고 이 증시들이 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할 때는 이 IT센이라든지 금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체크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 3,800원 정도까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센까지 최근에 금 가격과 또 연동되는 종목들 살펴보겠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풍산이고요. 풍산. 이 풍산은 방산 사업을 영위 기업으로 그 탄약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네.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긴장감 고조에 따른 방산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도 있기는 하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탄약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테마로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뭐 11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정부
정책 로드맵이 든 여러 가지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풍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이 그 올해 5월부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10% 정도까지는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10%인데 정부 정책까지 이슈가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탄피와 관련된 부족한 이슈들이 나온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회장이 한경협 회장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경협 회장에 따른 기대감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에도 또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텍스 리펀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법인 쪽에서 역대급 실적을 좀 기대를 달성을 했고 올해도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이제 넷크루즈 같은 경우 이 모니터링 통합 모니터링 전문 보안 업체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자회사 역시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인프라 관리 제품 관련해서는 실적 1위 그리고 업력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또 이제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얄슬루라는 이런 기업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고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텍스 리펀 이외에도 이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더군다나 차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7,000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화장품주랑 함께 좀 이제 지켜본다고 하면 이런 텍스 리펀 그리고 국내 면세업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이 텍스 글로벌 텍스프리가 땡.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경동나비엔이고요. 경동나비엔이요? 이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제조 판매 전문 업체이긴 한데 동사가 그 중앙아시아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가스보일러를 비롯해 이제 콘덴싱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그 캐스케이드 시스템 등을 좀 전시를 하고 있었다 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에너지에 최근에 이제 뭐 이슈 때문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에도 뭐 그 우즈베키스탄에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뭐 진출을 했던 것도 있고 지금 북미 시장이든 여러 그 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기존에는 그냥 보일러만 한다 하면은 이제는 냉난방 공조 시장도 좀 공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컨덴싱 에어컨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도 보셔야 되는데 또한 그 키친 쪽에도 그 키친 분야에 대해서도 인테리어 쪽에 사업 분야에 또 진출을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좀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숙면 기술 기업과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동사가 숙면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숙면 매트에 대해서도 뭐 기존에 좀 판매 기록도 매우 좋아지고 있고 또한 이번 숙면 기술을 통해서도 의료 AI 시장 쪽에서 좀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나비엔 늘 반종민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태근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SL입니다. SL.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이제 업종을 좀 택한다면 자동차였었습니다. 물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은 이제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의 큰 방향성을 좀 제시는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적 부분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연말 4분기도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 좀 지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L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자동차 램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을 좀 크게 받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적도 함께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 힘입어서 한국이나 미국, 인도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이 중동에다까지도 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신차 효과라든지 올해 또 이제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실적 부분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믹스 상향이라든지 이 수익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이 LED 램프 쪽이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해외 고객사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도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황하셨나 봐요. 마지막에 SA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뜬금없는 SY 가져왔고요. SY요? 이 SY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이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쪽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이슈가 그렇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그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도 그 코스닥 상장사 업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모듈러 주택에 따른 이슈가 나오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8월부터 네옴시티 프로젝트 업체로서 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옴시티 쪽은 저는 계속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끝났긴 했지만은 네.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Y에 따른 상승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조만간 그 자회사 SY 스틸텍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SY 스틸텍이 상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 SY 스틸텍의 경우에는 2015년대에 설립을 했고요. 전 건설용 데크플레이트를 좀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크플레이트가 결국은 모듈러 주택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회사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지난해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장 완료 때까지 여러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Y까지 다섯 번째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아까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은 화장품 주들을 좀 보면 전통적인 화장품 주들보다는 OEM이나 ODM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 흐름들이 좀 굉장히 그쵸. 좀 좋았어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광군제라든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점을 찍고 나서 다른 화장품주들도 올라오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EM, ODM 업체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3공장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 증설에 대한 효과가 좀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중국만이 아닌 그리고 해외, 미국, 유럽 이런 쪽까지도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상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군에서 또 이제 상품들의 매출이 호조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광군제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이 계속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CNC 인터내셔널에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의 이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런칭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